예, 이어서 효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는 함림이니 정하야 계란이라. 상월 함림정길은 지행정야라. 예, 초구는 함임, 함자는 다함자잖아요. 근데 함은 간야라 해서 하경 첫 번째 개죠. 백상 함께요. 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 한자 공부는 64교의 개이름을 제일 중요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초등학생들 그냥 1급 한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페이지 64쪽. 함자가 나오면 이게 택산 함께다. 하경 첫 번째 개, 서른 한 번째 개인 걸 알아야 돼요. 자, 64쪽. 택산 함 찾았죠? 예. 위에 거는 택계, 아래 거는 감계. 그래서 소남 소녀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단활. 웅자님 뭐라 했어요? 함은? 감년이 이렇게 있어요. 함은 다함자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함은 다함자가 아니라 뭐다? 감응할 함이다. 감응할 함입니다. 알았죠? 네. 여기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석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자가요. 자, 함은 다함자지만 감응할 감자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52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하늘의 뜻이 강림하는 것은 뭘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감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으로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으로 돼요. 네. 그러니까 자, 함림이니 정하야 기라다. 지금 그 강림하는 것에 감응하는 것이니 그죠? 고다야 기라다. 이거 봐요. 중요한 겁니다. 고다야 기래요. 알았어요? 정도가 기란 거지 하늘과 감응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정도만이 길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과 감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네,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명자 말씀 비유하면 뭐다? 4, 2, 2.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정도 있을 때 길한 거예요. 왜? 상활. 그러자 공자님이 말씀하시오. 함림 정길은 지행정야. 아, 뜻이 정도를 행하는 것이다. 아, 이거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삿된데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다? 길하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삿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뜻이 정도를 행하기 때문에 길하다. 네. 한 문장 잘 이해하셨죠? 다음 구인은 함림이니 길 무불리한다. 와, 그죠?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냥 강림한 것에 감응하면은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뭐요? 길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길하다는 거죠. 이중부정이니까요. 근데 뭐냐? 상말 강림 길 무불리는 미숭영이야. 그 강림한 것에 감응해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은 아직 천명에 순응한 것은 아니다. 그냥 천명에 순응하는 따를 순자가 우리 그 유학에서 공자님이 그랬죠. 이신 그죠? 이신 그 15이 지우학하고 30이 립하고 40이 불옥하고 50이 불옥 지천명 60이 이순할 때 나오죠. 70이 종준소욕하야 불구하냐 이순. 그러니까 듣는 것에 순응하다. 여기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 따를 숫자가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순명이에요. 그래서 감응을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감응을 한 다음에 하늘의 뜻에 순응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림이니 길무불리. 길무불리 나오면은 여러분들 문장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돼요. 뭐요? 예, 화천대유께 상구에 뭐라 그랬어요?
예, 자천 우지 길목을 같이 한번 보시죠. 47쪽.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림하는 거하고, 예, 합림, 이후에 합림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47쪽 밑에서 둘째 줄. 상구는 자천 우지라 길 우글리 이로다. 아버지요, 그죠? 상월 대유 상길은 자천 우야라.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결국은 아까 함림 길 우글리는 왜 자천 우지를 하기 위한 길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유께 하천 대유께 상구요 자천 우지 길 우글리를 공자님이 계사해서 세 번을 응급하죠. 네. 대형 이전과 자천우지 길무물 이게 주역의 핵심 키워드예요. 주역의 문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형 이전인데 그걸 공자님이 대형 이전이라 했고 또 인간의 인격적 삶에 있어서는 자천우지 길무물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는 문장을 알아두시는 게 주역을 이해하는 도움입니다. 자. 다음 52쪽 그대로요. 자, 구인은 함림이니 길 무불리하니라. 알겠죠? 다음 3월 함림 길 무불리는 미 숙명야라. 다음 63은 감림이라 무불리하니 기구지라 무불이라. 3월 감림은 위 부당이하여 기구지는 구 부장이니라. 예. 63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63은 감임 감자는 달감자잖아요. 네. 감임을 하는데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로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불리 이로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달콤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로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기우지라 이미 우지 근심하는 것이라 무불이라 이미 근심을 하는 것이라 무불이 없는 것이다. 무구는 굉장히 주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허물 짓지 않는다. 길보다 더 좋은 게 무구예요. 허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림이나 길 무불리다. 감림에서 달콤한데 이로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달콤한 감자가 뭐에 달콤합니까? 마음의 달콤함이 아니라 육신의 달콤함이 되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의 달콤함을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순간은 달지만 이런 바가 없다. 약이 써야 약이지, 그죠? 약이 달면 약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 그래서 달감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강림은 이런 바가 없으니 기우진이라 오히려 이미 그 근심을 하는 것이 무한히 있는 것이 뭐다?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속적 그죠? 그러지 말고 먼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전에 예? 어디다 술 먹고 뭐 나쁜 짓보다 술 먹고 뭐 놀아다니고 뭐 즐겁게 놀 취락 무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기우지요. 이미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인간 세상약에 빠져 살 거냐, 예? 아니면 실존적인 내 삶의 의미가 어디 있냐를 근심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20대, 철 없을 때 그냥 돌아다녔던 그런 반성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 순간 즐거움, 감림에 빠져가지고, 예? 실존적인 내 삶이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의심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근데 그것은 뭐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업이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되죠. 여러분도 이제 그 나이는 되셨잖아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다? 무구다.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구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계사 하편 10장 11장입니다. 115쪽. 115쪽. 자, 대사하편 11장. 예.
여러분들이 무구가 나오면은 이 문장을 꼭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 115쪽 가운데 제 11장 찾았죠. 역지흥야 기당은지 말세 주지 성덕야 인정. 당문왕여 주지 사야 인정. 시고로 기사 위하야 미자를 사평하고 미자를 사경하니 기도 심대하야 백물을 불태하나 부담 중요합니다. 구의 종신은 기요 무굴이니 차지위 역지도야라. 구의 종신은 기요 무구에 종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요체가 무구 허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니 차지위하라. 이것이 바로 역도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는 궁극적으로 구의종시에서 허물 짓지 않는 무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우리가 역도를 공부하면 허물 짓지 않는 무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구의종시는 기호 무구를 차지위 역지도야라. 자, 지택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상월 감님은 위부당이하여 지금 산역 양요의 위치인데 음요가 와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달콤한 강림에 넘어간 것이죠. 위 부당이야. 기우지는 구부장이야라. 그 보물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왜?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그 보물이 오래가지 않겠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